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아, 이번 주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촬영도 못했어요. 원래 제가 공장식으로 지오케이랑 만만송 촬영을 다 주말에 몰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촬영도 못했네. 잠깐 한 2, 30분 정도 시간 내서 그 패스트 캠퍼스 AI 활용법 강의 요즘 제가 잘 듣고 있다 했잖아요. 짬 내서 또 틈틈이 들어볼 건데, 제가 아무래도 제 실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엑셀 이니까 사실 PPT, 워드 이런 것보다는 엑셀을 거의 대부분 많이 쓰니까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화 이런 거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 캠퍼스 강의 들을 때도 엑셀이랑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화 파츠를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출퇴근길이나 운전할 때 책을 못 읽으니까 노래 듣는 대신 오디오북을 들으면 시간을 좀 더 짬내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더라고요. 오디오북 듣는데 세이노의 가르침, 여기 실제로도 읽으려고 종이책으로도 사놨는데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 오디오북으로 있길래 들어보고 있거든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이노 씨가 그건 엑셀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운전하면서 듣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 엑셀은 돈과 관련된 웬만한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엑셀은 꼭 배워라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패스트 캠퍼스 강의에서 엑셀 파트를 좀 더 듣다가 씻고 밀린 일 좀 하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아, 내일 벌써 내일이 월요일이야.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PT를 해서 월요일이 더 싫은 것 같아. 여기 파트 7에 엑셀, PPT, 워드 이게 다 묶여져 있는 파트거든요. 근데 저는 PPT보다는 엑셀이 더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확실히 이 강의 분량도 PPT는 1시간 반인데 엑셀은 3시간, 거의 4시간짜리 분량이네. 이거 2배속해서 2시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근차근. 여기 보면 챗GPT한테 브이로그업 배우기, 데이터 분석 실습을 위한 샘플 만들기, 마케팅 캠페인 분석해서 성과 예측하기, 매출 집계표 만들고, 연령 데이터에서 이상치 찾아내고, 출퇴근 현황과 근무 시간 분석하고, 날짜와 시간에 따른 배송 형태 구분하고. 와,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구나. 뭔가 되게 설레지 않아요? 저는 막상 공부하면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되게 설레는 것 같아. 공급가액과 부가세 역산과 단수 처리, 와 이런 거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챕터 5의 챗GPT를 구글 시트 자동화하기에서 시트 변경 알림 자동화 만들기 여기를 수강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단순 지표 취합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정 매출 건수나 특정 매출액을 넘었을 때마다 우리 팀원들한테 알림을 준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좀 줄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총 매출액이 다 더했을 때 1억이 넘는다라거나 총 판매량이 2,000개를 넘었다. 당연히 이 숫자는 제가 세팅할 수 있고요. 이렇게 특정 숫자를 넘었을 때마다 우리 팀원들한테 자동으로 슬랙이나 이메일로 알람을 줄 수 있게 해준 기능을 만들었는데,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앱스 스크립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대단한 걸 코딩해 놓은 것 같죠? 저도 솔직히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챗GPT한테 시켜서 그걸 진짜 복분만 했어요. 저 진짜 뻥 안 치고 대학생 때 코딩 수업 C++ 받았거든요? 진짜 코딩의 키읔도 모르는 사람이고 완전 뼛속까지 어학특기자예요. 완전 어문계열이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 특정 셀의 값이 이거 얼마야?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2억을 넘었다라거나 2000개를 넘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 메일 주소로 이런 문자를 보내줘, 이런 알림을 보내줘 라는 걸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진짜 복분만 하면 되는 거라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저 진짜 코딩 씨뿔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니까 진짜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의 업무 시간은 줄어준 것 같아. 직장에서 업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왜 챗GPT를 별로 안 와닿았냐면, 그냥 저는 지금까지 진짜로 챗GPT한테
V로 곱하면서 어떻게 쓰는 거야? 나는 지금 A랑 B랑 C에서 요런 요런 값들을 구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떤 엑셀 함수 쓰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테 챗GPT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뭔가 질문이 있을 때 대답을 해주는, 아 이럴 땐 이런 엑셀 함수 쓰면 됩니다, V로 곱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였는데, 이 강의 목차를 보니까 이걸 챗GPT를 자동화하면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내 직원처럼 나의 또 다른 손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완전 달라지겠는데? 진짜 잘하면 내 인사평가? 성과에도 달라질 수 있겠다. 왜냐면 내 업무를 자동화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 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자동화하면 정확도를 더 높이고, 휴먼 에러 같은 사람이 손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에러 같은 걸 다 줄이고, 그럼 성과도 일도 잘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선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많은 강의들을 다 들어볼 순 없어가지고 우선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다들 회사에서 엑셀 기본으로 쓰시죠? 저도 방금 전까지 쓰다 왔는데 파일이나 시트 여러 개를 하나의 파일로 합칠 일이 있잖아요. 이런 단순 작업들도 챗GPT를 활용해서 명령문을 짜서 한 방에 합칠 수 있고요. 기획이나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은 기획안 발표할 일도 많은데 챗GPT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기획하고 그걸 바로 슬라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신규 사업이나 마케팅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할 때도 챗GPT 활용해서 자료 조사, 페르소나 설정 등의 초안 작성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저처럼 본인의 컨텐츠 채널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다른 업무 자동화 툴로 연결시켜서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즘 회사에서 제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회사는 실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정말 많이 써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랑 비슷한데, 물론 정말 회계적인 일을 한다거나 꼭 엑셀로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엑셀로 하시겠지만, 저는 주로 공유가 편하고 자동으로 실시간 저장이 되고 제가 엑셀에서 필요한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정말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 다 같이 일하는 거고 타 부서랑 공유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링크 하나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짬이 별로 차지 않은 막내나 신입사원 저연차 주니어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주로 회사에서 주요하게 보는 지표들, 예를 들면 오늘 매출은 얼마, 오늘 방문자 수 얼마, 오늘 구매자 수 몇 명, 이게 지난주보다 몇 퍼센트 늘었는지, 왜 감소했는지, 뭐 여러 다양한 지표들을 정리해서 매일 우리 팀 단위로 보고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입사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당연히 구글 스프레드시트 정리할 때는 엑셀 로데이터 파일 다 다운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정리해서 그나마 좀 함수 몇 개 써서 이번 주 방문자 수, 구매자 수 몇 명, 몇 퍼센트 증가, 뭐 이런 거 다 수기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프로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이 크리에이터로서 또 고민하는 게, 아 다음 영상 뭐 찍지? 아 인스타그램이 대세라는데 인스타를 키워야 된다는데 인스타에 뭐 올리지? 다음 릴스 뭐 올리지? 이런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음 영상 뭐 찍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료 조사해주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 이 챗GPT를 작은 직원처럼, 부하 직원처럼 쓰고 있어요. 모든 일을 다 대신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AI가 더 잘하고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은 AI가 해주고, 일부는 자동화 해주니까 일손이 정말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더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1시간 걸리던 업무를 거의 10분으로 줄여줄 수 있는, 10분의 1 정도나 줄여줄 수 있는 400가지의 챗GPT 활용법을 알려주는 강의예요. 총 1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이메일 작성, HR, CS, 컨텐츠 제작, 개발, 엑셀, PPT, 워드, 서비스 기획, 데이터 분석, 취업 이직, 취미 외국어 등 정말 정말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 하나쯤은 써먹을 만한 게 있을걸요? 저도 여기 있는 이 많은 강의들 중에서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당장 필요했던 엑셀 매크로화 자동화하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버이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AI와 함께 릴스 컨텐츠 제작하기, 챗GPT로 유튜브 채널 주제 선정하기,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매번 챗GPT 활용법을 그때그때 찾아보기 귀찮으셨던 분, 그리고 저처럼 업무 효율과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직장인들, 뭐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저처럼 혼자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 1인 사업가 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직장인들은 매번 쓰는 기능만 쓰고 챗GPT가 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어. 내가 하는 건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노가다성 업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와, 챗GPT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이런 기능도 된다고? 싶었던 게 많아서 지금까지 아 ChatGPT가 대세를 하지만 나랑은 별개야 완전 무관해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강의들이 대부분 평균 25분 내외라서 점심시간에 짬짬이 시간을 낸다거나 퇴근 후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전 성격이 급해서 다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개씩 수강했어요. 저도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무리 ChatGPT가 대세를 하지만 나랑은 무관해, 오픈 AI가 뭐 대세를 하지만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강의를 듣고 정말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업무 효율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 직장인,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이 강의에서 소개된 기능 하나쯤은 무조건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일이라서 이건 그냥 내가 매일 수기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업무들도 이 ChatGPT라는 AI가 대신하게 해주면 퇴근이 1분 빨라지고 10분 빨라지고 그게 모여서 1시간 빨라지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되고 이렇게 퇴근 시간이 정말 빨라져요. 제가 또 열심히 설득을 해서 패스트캠퍼스 측에게 만만수 구독자 전용 할인 코드도 준비해봤으니까 더보기나 참고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빠른 칼퇴를 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